어딨어? 오늘 하루 외부에서 일 보신다 하셨습니다. 외부? 어디?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저 자리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당장 들어오라고 해. 어서. 네.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쪼르르 올라온 거야? 아니, 회장님 한다만 하시지 않습니까? 지금 내려가서 뭐라고 할까? 어떤 미친 여자가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제가 모르고 당했습니다. 그것도 제 홈그라운드에서. 더욱이 그 여자가 소문에다 확인 도장까지 찍는 걸 저 멍청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고 지금 속이 뒤집혀 죽을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느라 죽겠습니다. 이렇게? 죄송합니다. 다 저 때문입니다. 제가 괜히 그 여자랑 좋게 해결해 보시라는 바람에 사장님께서. 알았어. 내일 찾아뵙는다고 말씀드려. 네. 아 근데요, 그 공화정 씨랑은 다시 얘기해 보시게요. 그 여자는 날 완전 바보 취급했어.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어. 그래도 전 공화정 씨가 안 됐습니다. 박훈. 어쨌거나 회장님께서 아셨지 않습니까? 회장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? 이제 공화정 씨 진짜 큰일 난 겁니다. 만약에 사장님 뒤통수까지 친 걸 아시면 저번처럼 어휴 킬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. 오버하지 마. 아니 전혀 오버 아닙니다. 아시면서. 어떻게 됐어? 사장님께서 내일 찾아뵙고 말씀드린. 잘하셨어요. 대체 결혼했다는 얘기는 뭐냐? 장난이에요. 장난? 친구들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오해를 했어요. 어떻게 감히 너 가지고 장난을 쳐? 누구야? 그 공화정인지 뭔지 하는 여자냐? 어떻게 이름도 아셨어요? 혹시 정보 드셨어요? 그 여자 짓이야? 아, 그 공화정 씨도 피해자예요. 피해자? 어제 여기서 소동까지 피웠다던데. 진짜 정보 드셨나 보네. 근데 잘못하셨어요. 너 지금 그 여자 감싸는 거야? 감싸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. 그 공화정 씨라고 저랑 결혼했다고 소문나서 좋을 게 뭐 있겠어요. 아, 진짜 별일 아니에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냥 해프닝이에요. 무슨 사이야 그 여자랑? 그건 보고 안 들어갔나 보죠? 아,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에요. 그런데 네가 이렇게 안절부절해? 내가 너 몰라? 회장님. 아니 고모. 이건 제 일이에요. 그래서? 어떤 식으로든 제 일은 제가 해결합니다. 알아서 한다니까. 뭐. 알아서 해. 죄송해요.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. 절대 남의 입에 함부로 오르내리지 마. 좋든 싫든 네 이름 석자 우리 얼굴이니까. 예. 아, 이건 혹시나 해서 그냥 물어보는 건데 이 소문 네가 낸 거 아니지? 네? 자꾸 결혼하라고 하니까 선보기 싫어서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고.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네요. 티났냐?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하세요. 좋든 싫든 회장님은 우리들의 카리스마니까.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? 고모. 자, 들어가세요. 들어가십시오. 잘 넘어가셨습니까? 그 변호사랑 약속 잡아. 당장. 천재범. 이 사람이 최고야? 뭐 변호사야 다 똑같지 않습니까? 아, 근데 진짜 소송까지 가실 생각이십니까? 이제 안 그럴 이유 없지 않아? 먼저 올라갈 테니까 주차하고 와.